네, 전체 HMI 그 화면 구성입니다. 일단은 뭐 시간 같은 거, 뭐 글자 같은 거안 바뀌는 이유 자체는 지금 따로 그 MCU 자체에 물리지 않아서 지금 그런 부분은 안 가는 거고, 하여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, 이제 원터치 방식으로 좀 했습니다. 예를 들면은 키워 끄고, 그 부저도 올리고, 끄는 거. 끄는 형태, 그리고 끄는 형태로 가져왔고요. 그리고 모터 같은 거, 팬 모터도 켜고 끄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쉽게 뭐 키워 끄는 거는 할수 있고, 그 UI 자체도 상당히 좀 너프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팬의 온오프 1단, 2단, 3단 그 표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그 벨로시티카. 그리고 각각 그래프에 막대 형태로 이제 값이 나오고, 그에 따른 이제 수치값이 나오는 형태입니다. 그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글씨가 나오는 형태입니다.